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SQLite 데이터베이스들을 제어하는 방법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ChatGPT를 좀 많은 도움들을 받아서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SQLite를 좀 다루기 전에, 제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아주 작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스터디를 하면서요.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보안하고 좀 관련들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데일리 SQ에 있는 정보들을 피드 파서를 이용해서 이런 테이블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그, 엑셀이라고, 그다음 PPT,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을, 살펴봤는데, 요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SQLite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게시판처럼 만든 거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쪽번호, 우리가 게시판 같은데 보면은 이제 쪽으로 페이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들을 이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PPT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PPT 파워포인트 장표들을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하는 이런 기능들을 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PPT 다운로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 제가 좀 폰트나 이런 것들을 좀 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코딩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클릭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50개의 정보들을 이제 PPT로 자동으로 이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제목하고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다 넣은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에다가 하나씩 데이터를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근데 그 양식들을 넣는 것들을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좀 그럴듯한 이제 서비스를 좀 만들고죠. 예전에 이제 엑셀 파일들을 가져온 것이고, 요거는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확장성 있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제 SQLite를 이제 하나씩 좀 다루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에서 SQLite, 그다음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SQLite 3을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Faker라고 하는 것들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 Faker는 앞에 영상에서 제가 좀 다뤘습니다. 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임의적으로 데이터들을 이제 만드는 건데, 랜덤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네임들, 이메일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컴퍼니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하셔가지고 만들어주라라고 한다면은 30개, 50개 이렇게 샘플 데이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샘플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 때 보기가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커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SQLite 3 커넥티드라고 해서 현재 생성된 겁니다. 이게 요것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데 없으면 이제 생성이 되죠. 생성이 돼서 이제 커넥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커에 관련된 객체들, 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커넥티드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게 되죠. 요것을 SQL 구문 기본적인 것들하고 항상 이제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MySQL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셨으면은 동일하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SQL 쿼리먼인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유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컬럼 정보들을 이제 채워 넣습니다. 아직은 이제 데이터들이 넣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 그대로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정보들을 다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디 쪽, 이거는 자동으로 이제 키 값들이 변하는 것이고, 네임, 이메일, 폰, 그 다음에 어드레스 정보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회원가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용자 리스트 정보나 그런 거하고 동일한 테이블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 이제 페이커로 만든 그런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페이커에서 위에서 정의한 것을 네임, 이메일, 폰 넘버, 어드레스 정보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페이크에서 요거 이외에도 이제 컴퍼니 정보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가지 나라 정보나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만든 곳에다가 인서트를 해서
만든 것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MySQL이나 그런 걸로 이제 웹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사실 파이썬을 이용하면 오히려 더 간단한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이제 PHP 같은 경우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파이썬들이 조금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데 좀 뭐 비슷하긴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을 하고, 그 다음 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건 데이터베이스만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그런 데일리 SQL 정보들을 가져올 때는 앞에는 이제 크롤링을 하고 난 뒤에 데이터베이스에다 이제 넣어주는 방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페이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픈 AIN으로 하시고 난 뒤에 SQL 뷰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SQL 데이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확장 있잖아요. 익스텐션 정보에서 SQLite를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SQLite와 관련된 뷰어들이 있어요. 저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걸 설치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확인들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SQLite 그 브라우저, 뷰어라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SQL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셀렉트 문이나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약 한 20개 정도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20개를 만드든 50개를 만들든 만드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SQL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생성되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다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을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셀렉트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정보들을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앞에서 했던 생성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커서들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정보들을 이제 셀렉트, 우리가 SQL 구문에 관련된 것들을 실행을 해줘 가지고 거기에다 행렬 정보들을 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행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전체 다 정보들 20개 정보들이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생성된 것들 정보들을 보면은 뭐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도 뭐 서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관련된 한글 이름 같은 경우도 페이커를 통해 가지고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관련된 이름이나 아니면 한국형과 관련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요거는 이제 가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셀렉트 문들을 바꿔주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뭐 리미트를 이용을 해서 10개 전부만 나는 가지고 싶다. 상위 10개죠. 상위 정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온 것들을 우리가 리스트 형식으로 다시 저장을 한 것을 유저로 저장을 하고 하나씩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셀렉트 문들을 바꿔주면서 또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SQLite를 이제 제어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보여준 것들을 여러분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라스크로 또 이제 한번 개발하는 방법들, 사용자 정보들을 플라스크 페이지로 어떻게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기본적인 것들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만들었던 요 데일리 SQL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